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 300여 명이 단체로 경기도를 찾았습니다. 참 반가운 소식이죠. 영상으로 좀 더 생생하게 이날 분위기 함께 느껴보시라고 GTV가 현장 담아왔습니다. 경기도 가평에 있는 한 관광지입니다. 대형 관광버스에서 줄지어 사람들이 내리고 여행지 곳곳이 다양한 피부색을 띤 외국인들로 가득합니다. 광장 바닥을 캔버스 삼아 분필로 색을 칠해가며 그래피티 이벤트에 흠뻑 취해 춤을 추기도 하고 장난도 치면서 여행의 흥이 한껏들 올랐습니다. Probably the really big Pinocchio statue. I also really like the dancing. Yeah, the DJ. Yeah, I feel great. It's so fun. 코로나19 종식을 염원하는 마음을 메시지로 그려 내려가는 것. Absolutely. We are ready to be done with the virus. We are ready to enjoy our life. Be mask free. Travel, see our families and friends.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풍경들입니다. 한 시간 남짓한 시간. 전 세계에서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하나가 돼 경기도 관광지에 굿바이 코비드 코로나 종식 기원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One more time. Three, two. 코로나19로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한 이후 이처럼 관광 목적의 외국인들이 경기도에 대규모로 찾은 건 처음입니다.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이날은 외국인 관광객 300여 명이 한꺼번에 놀러 오면서 북적였습니다. 2020년 2월부터 외국인 단체들이 끊어졌죠. 그래서 그동안 참 너무 힘들었는데 외국인을 이렇게 많이 보게 되니까 너무 반갑고 고마워요.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상품을 최대 75%까지 싸게 해주는 혜택을 내걸어 불러모은 여행지 중 한 곳인데 며칠 만에 금세 표가 팔려나가며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축된 관광업계의 실질적인 지원과 외국인 관광객 정상화를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2022년 착한 여행 글로벌 캠페인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다시 경기도로 몰려든 외국인 관광객들. 썰렁했던 여행지가 전 세계에서 찾은 관광객들로 모처럼 활기를 찾은 모습입니다. 몇 년 만에 다시금 경기도 여행지 곳곳이 반갑게 외국인 관광객들로 북적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